그래서 한 마리를 2평 정도 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키우게 되면 1년이 지나면 먹이를 안 먹고 우울증이 와요. 그 정도로 얘네가 지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성에 맞춰서 사육을 하지 않으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죽어요. 이렇게 우울증을 좀 오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키우면 쌍 쌍으로 키워야 되고요. 아니면 풀어놓고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요. 근데 당나귀들은 자기네들을 한 마리를 키우는 평수가 2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당나귀들이 상당히 지능이 높고 사람들이 반복적인 교육은 정말 숙지를 하고요. 제가 여기 나가서 당나귀들을 여기다 풀어놓고요. 손뼉을 치면서 제 소리가 좀 커요. 가가가 하는 소리를 지르면 줄을 쫙 써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네 구라로 들어가요. 이제 영업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엉덩이 칙칙으로 때렸는데 또 저 정도밖에 안 가요. 이유는 당나귀들은 약간 야행성이에요. 오후 5시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활동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시간, 3시간 정도 자고 낮에는 거의 눈뜨고 졸아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먹는 걸 왜 움직이기 싫어요. 그렇게 쟤네들의 특성이 왜 그렇게 특성이 됐냐면 야생일 적에 얘네들이 무리동물이면서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 먹이를 풀을 뜯고 안전한 곳에서 저녁에 움직입니다. 이동을 해요. 다음 먹이 장소를 찾아서 이동을 무리를 지어서 해요. 그러다 보면 육식동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안전한 곳에 먹을 곳이 많은 곳에 가서 또 거기서 낮에는 먹이를 뜯으면서 하루를 보내요.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면 저녁에 또다시 밤에 야생동물, 그러니까 육식동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밤에 움직인다. 이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그 정도에는 둔하고 무직해요. 말처럼 예민하고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뒤에서 때리고 쫓아도 자기가 갈 길만 가요. 네, 나는 이렇게 갈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빨리 가게 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저 정도 종종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데 약간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아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자. 강아지 엄마 제 큰 애도 있어. 어? 저기 뒤에 봐봐. 워낙 봐라. 나 이거 아 느낌 이상해. 무서워. 칼이 안 돼. 밀어서 한 거 아니야? 밀어서. 밀어졌어? 밀어서. 친해졌어? 밀어서래. 안 밀어서 못 밀어. 이 말로 밀어주라고. 혹시 뒤자리 끼고 밀어주라고. 밀어서. 밀어서. 먹은데? 밀어서 또. 또 떨어서 또. 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칼을 딸라고 밀어서 뒤로 돌려야 돼. 아 나도 내리는 거 못하는데. 자 너도 일어서 일어나서 뒤로 바로 뒤로. 이게 어디 돼지인데 이렇게 생겼지? 돼지야? 돼지만 원래는 여기는 먹이줄이 이제 한 쪽에만 들어오고요. 저쪽에 보면 600평. 당나귀 우유예요? 아니요. 베이스. 베이스? 이제 당나귀 우유는 이따 이제 얼려서 나온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초토로 입회하려고 한 가지 해보라면 유미타니까 상?
향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는 이제 소독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이거. 그런데 여기 여기 이 마을에 홍천 중에서 1% 한우가 제일 많은 곳이 이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여기에 농부 한 분이 정말 전 재산이 소 한 마리였어요. 얘를 풀을 뜯기려고 강쪽에서 풀을 뜯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무기가 홀랑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여기 이무기소 앞에서 베개를 울었대요. 그랬더니 이무기가 내다보고 안 됐으니까 요만한 알을 준 거예요. 그 보수를 가지고 이분이 부자가 돼서 이 마을 주민들이 전부 알부자야, 알부자. 땅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알부자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이곳에서는 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홍천 늘푸름 한우예요. 자, 5대 명품에 제가 하나 들어가죠? 네, 늘푸름 한우 하나 들어가요. 네. 옆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